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과를 졸업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전기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어떤 자격증을 딸지 고민하다가 주위에서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을 추천해 주셔서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론에 집중하기보다 관연도 기출문제집을 푸는 데 집중을 하였고, 실기는 배우락 강의를 보면서 약 한 달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시퀀스 도면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단답, 서술형 문제들을 외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단답, 서술형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락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요즘 단답형, 과로형보다 직접 서술하는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로에 있는 정답만 외우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락 강의에서는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외우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이 방법을 통해서 외우곤 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연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론을 모른다면 관연도를 아무리 풀어봤자 출제자가 문제를 조금만 바꿔서 낸다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을 제대로 알고 문제를 외우듯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서 문제가 조금 바뀌어도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필기 공부를 할 때는 따로 정리를 하진 않았고, 10개념 기출문제를 두번 풀고 나서 세 번째부터 틀리는 문제들은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고, 그 페이지에는 포스트잇을 붙여 그 다음에 또풀땐 포스트잇이 붙여 있는 부분만 공부하면서 하나하나씩 제거해가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실기 부분은 단답, 서술형 부분만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연저항 측정에 관한 부분, 설치 기준에 관한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들을 외울 때 손으로 일일이 쓰면서 외우는데 너무 많은 필요가 쌓이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엑셀에 문제들을 적어놓고 자판으로 답을 적으면서 외우곤 했습니다. 오프라인 학원은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인강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자유롭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공부하려면 온라인 강의가 편해서 온라인 강의를 선택했었습니다. 인강을 듣다 보면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이론 3강씩은 꼭 듣도록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다 듣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어서 이론 부분만 다 듣고 기출문제 풀이는 직접 풀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만 따로 참고를 하였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기 전 계획을 먼저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한다면 이론 강의를 몇주 안에 끝내고 남은 몇주 동안 기출문제를 풀 것인지, 기출문제는 몇번 정도 풀 건지 공부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하지 않으면 느긋해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을 한다면 앞으로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하시는 학습자분들도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